들어 올려? 근데 뭐, 고종? 어, 이거 본 거 같아, 정글에서. Wipe it. 역할 같은 거에 있어서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일도 잘 안 가려요. 그냥 다 한다고 해요. 일을 안 가려요. 그냥 연습생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해보고 싶은 건 뭐야?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모니 볼펜 하나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우와. 대단하다. 도전하는 삶이다. 인간 반성하게 하는 영상이네요, 진짜 또. 휴일아, 플링아, 플링아. 엄마, 후들이야? 비숑이야. 어구 이쁘니? 어구 이쁘니? 정말 싫어하네요, 배방구. 네. 싫다고. 일단 깔끔한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집이 좀 깔끔해야 좀 기의 흐름이 좋다고 해서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이 깨끗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풍수지리에 관심이 좀 생겼거든요. 아, 일단 현관이 그 집안의 첫인상이래요. 거기에 잡다한 게 있으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막 나 신발 이렇게 막 깔았는데. 아, 그 제일 안 좋아요. 신발, 그래? 우산 정말 안 좋아요. 집에가 다 치우세요. 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식물 같은 거. 사람 키보다는 작은 게 좋다고 해서 너무 크지 않은 사람 키보다 크면 제압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가 눌려요. 오히려 식물한테. 핑크 색깔 물건을 주면 연애운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손 같은 소품 같은 것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 진짜 골 때린다 진짜. 사당 같다, 사당. 해바라기 그림은 정말 풍수지리 때문에 구입을 한 그림이에요. 정면에다가 딱 보이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정면에 걸어놨습니다. 금전운을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이. 혹시 금전운을 올리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손빌어. 언니 이번 작품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리플링이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어떤 해바라기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요. 아, 진짜 저게 있을까? 우리 집 보시면 풍수지리가 보여요, 그러면? 봤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드리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잘 때 혹시 숙면 하세요? 잘 못 자죠. 잘 못 주무실 것 같았어요, 보는데. 어머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쪽에 침대 머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이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오. 여기가 문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때 사람이 잘 때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숙면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침대 머리를 대각선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숙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문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이 쓰이는구나. 네,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한 가끔 이렇게 자본 적이 있는데 좀 더 잠이 잘 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안방에 거울 큰 거, 네. 침대 바라보고 있는 네. 거 안 치우시면 연애 계속 못 하실 것 같아요. 연애 계속 못 하실 것 같아요. 어, 뭐야, 나 이 사람 싫어. 한 장 치우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헤어하는 동생이 집 나 간다고 선물해 준 건데 이 자식이 나 연애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어느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몰라. 어, 일단 잘 때 거울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 안 돼. 어... 자는 동안 기운을 다 흡수해서 애정운이. 거울이 두 개야 심지어. 어머. 어, 더 안 좋다. 야, 나는 누굴 만날 수가 없는 상태네. 침대 옆에 따라다녔네. 거울. 밤마다 이제 기운을 뺏어간 거야, 걔가. 애정운을 뚝뚝뚝. 아니, 말을 진짜 무섭게 하셔. 그 미나 씨. 어, 저도 보였어요. 네, 너 큰일 났다. 어. 자. 근데 이게 이제 구조는 일단 무난해요. 무난하지만 베개라던가 쿠션 같은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혼자 사니까? 네, 근데 무조건 물건은 짝수로 아, 짝수? 하셨으면. 나 지금 베개도 다섯 개, 홀수야. 하나 버려야 돼, 그럼. 네,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하면서 또 그런 걸 이렇게 바꾸고 했더니 실제로 이사하고 광고 세 개를 바로 계약하고. 진짜. 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풍수지리 인테리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기운은 눌러주고 좋은 기운을 더 돋워주고 더 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